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계정을 눌러라고요. 오늘 해볼 짓은 아키네이터 내 계정을 눌러라가 뭐라 해야 되지? 몇 주 만에 나오냐? 맞습니다. 예. 몸빵인데 시원하게 볼기 짝. 기차 막기. 내가 니 때리면 좀 이상해지는데. 아 그래? 우리는 일상이지만 저들에게는 자극적인 소재일 수도 있잖아. 옷 하나 사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몇 번 만이라 했지? 15. 내가 20번? 어. 오케이. 남자 아이돌? 아니요. Nope. 두 번째 질문. 남자입니까? 예. 맞죠, 남자? 맞죠? 유튜버입니까? 8. 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러게. 갑자기 100으로 따보네. 이러면은 이제 질문 9개. 아, 뭐야 갑자기. 어, MC도 맥스. 매드맥스. 아, 아니에요. 존버스커드 매드맥스. 매드맥스 특집 많이 사랑해주세요. 위에 영상 띄워놨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조회수 하나하나는 저의 용돈과 직결. 내 계정을 눌러라. 7글자. 아 여기서 7글자. 헐. 많아. 많아 애매한데? 그, 이따금씩 그러잖아. 그럴 겁니다. 우와 딱 15개면 나왔어 딱. 뭐가 이렇게 빨리 나와? 대박. 어이없네. 조 옷. 네 골라요. 롱패딩 사주세요. 골라요. 추워요. 요즘 너무 추워졌어요. 재밌다. 이거 하나 더 하자. 그래. 어떤 걸로 할까? 내가 상상한 게 누가 더 빨리 나오나? 아 몇 질문 만에 이거를 바로 할 수 있냐? 어 그러면 나는 버랏 오베메. 너는? 나 짱구. 짱구? 어.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나오는가야. 오케이. 내가 먼저 할까? 어, 해. 남자입니까? 예. 개인 방송. 오바마 씨 전역하고 뭐 하시지? 안 하시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버. 아 근데 유튜브에 나온 적이 많아가지고 그럴 겁니다. 이제 30세 이상 맞죠? 연예인입니까? 거의 탑 클래스 연예인 아닌가? TV 쇼도 막 나오자. 정치인. 아 예 맞죠. 금방 나오겠는데. 죽었습니까? I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What? 손잡이? 착한 생각. 엥? 뭐야 이거는. 너무 뜬금없다. 이거 야한 게임 아니야? 어? 오 야야 이거 슬슬 나온다. 아니요? 미국 사람! 오... 예! You what? 아 저런 야 갑자기 뭐야. 어? 잠깐만. 와우. 19개? 야 이게 잘 맞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신기해. 짱구! 짱구 갑니다. 아니요? 30세 30세 이상 맞긴 하지 않나? 거의 나이가 이분이 연배가 꽤 되셔. 아니요. 실존 인물 아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예. 까까머리가 머리카락. 지금 까까머리 무시하니? 어, 예, 금방 나오겠네. 애니메이션에 등장합니다. 어? 아, 예. 너무 빠른데? 헬로. 어, 아, 유치원? 얘 어디 다녀? 짱구 어디 다녀? 짱구 어린이집. 떡잎 어린이집. 떡잎 유치원 아니야? 떡잎 어린이집. 떡잎 유치원이야? 떡잎 어린이집. 떡잎 어린이집. 아니야 떡잎 어린이집. 아니야 5살. 아니야 다섯 살이지. 어? 5살이면 떡잎 어린이집. 3살이지 짱구. 뻥치야. 무슨 3살이야 짱아에게. 떡잎 유치원 아니야? 떡잎 어린이집. 떡잎 어린이집? 검은 머리. 근데 이게 짱구가 이따금씩 노란 머리로 등장할 때가 있으니까. 주인공입니까? 네. 불행한 과거가? 아니요.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뭐야 왜 이렇게 산으로 가. 와! 뭐야? 내가 뭐 잘못 눌렀어? 떡잎 어린이집. 아 망했네. 이게 왜냐면은 어린이집을 유치원이야? 아이씨 어떻게 애기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30살이라니까 짱구 아저씨야. 나보다 나이 연배 많으셔. 왜 그래? 너도 나올까? 안 나오잖아. 해볼까? 로맨스를 겪고. 로맨스? 로맨스야 우리? 어 예. 로맨스 맞아 우리? 확실해? 확실해. 그냥 맨스 아니야? 오 뭔가 오. 접근성이 점점. 오 좀 더. 와우 이런 게 나오긴 하네. 이제 무신사 들어갈까? 오꼬르르?